안녕하세요. 늘보 아저씨의 친절한 종이 접기 시간이에요. 오늘은 아주 쉬운 새 종이 접기를 해볼 건데요. 엄청 간단하니까 잘 한번 따라 해보세요. 이거는 너무 쉬워서 다 하실 수 있어요. 자, 책종이를 먼저 준비해 주시고요. 저는 이제 친구들이 잘 볼 수 있게 엄청 큰 색종이로 접어볼 거예요. 먼저 세모를 만들어주세요. 세모로 접어서 꾹꾹 눌러서 세모를 만들어주시고 이 큰 세모를 다시 반으로 해서 작은 세모로 또 만들어주세요. 작은 세모로 해서 만들어주시고요. 그리고 한쪽은 이렇게 기계가 나오고 한쪽은 이렇게 하나만 있어요. 두 개가 나온 쪽이 이쪽 밑으로 가게끔 해서 이렇게 놔주세요. 밑에는 두 쪽이 날개가 될 거거든요. 두 쪽이 있고 위에는 한쪽만 있고 그래서 이 날개를 위로 올려줄 건데요. 날개를 위로 올려주시고 반대로 똑같이 뒤집어서 반대로 위로 해서 올려주세요. 꾹꾹꾹 눌러주시고요. 그리고 이쪽이 부리가 있는 얼굴이 될 텐데요. 이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서 부리가 나올 정도로 맞춰서 한번 이쪽으로 접어주세요. 꾹꾹 눌러서 접었다가 펴주세요. 접었다가 펴주시고 이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이 접었던 부분이 안으로 해서 들어가게끔 해서 접어주세요. 그러면 새가 완성이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이쪽은 부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눈만 이렇게 그려주면 아주 쉽고 간편한 새 종이 접기가 완성이 됐습니다.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